15만원씩 3년 동안 납부하면 1,080만원을 준다고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희망두배 청년 통장 알아보기 Q&A 4가지!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란 무엇인가요?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.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2년에서 3년 꾸준히 저축만 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%를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.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씩 36개월 납부했다면 15만원 곱하기 36개월은 540만원, 추가 적립금 540만원으로 최종 수령액은 총 1,080만원이 됩니다. 두 번째, 신청 자격은?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, 공고일에 속한 연도에 만 18세에서 만 34세인 출생연생,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,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,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. 그리고 신청이 불가능한 6가지 경우입니다. 세 번째, 지원 조건은? 적립 금액은 적립 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 교육 이수 후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저축 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, 금융 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, 저축 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 해지됩니다. 중도 해지 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됩니다.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 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. 네 번째, 신청 방법은? 모집 기간은 20년 7월 6일부터 20년 7월 24일까지 총 인원은 3,000명을 뽑습니다. 접수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 제출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우편, 이메일을 이용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이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동주민센터를 다녀왔습니다. 거기 직접 방문을 하면 신청서를 다 프린트해서 주시더라고요. 작성해서 내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네, 신청을 해볼 계획입니다.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뭐 저축도 하고 뭐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. 꼭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23일이 예정일이라고 네, 네. 하는데 앞으로 한 뭐 세 달 정도 남았죠. 네. 신청하시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